사실 라이브 끄기 전에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안 먹고 소파에서 엎드려서 자느라 머리도 좀 눌렸고 예, 얼굴에 먼지가 이것저것 붙었네요. 어쩐지 간지럽더라. 얼굴 좀 눌렸어요, 지금. 위에 보고 있으면 조명 때문에 눈 부셔서 잠깐 엎드려서 한 10분 잤는데 일어나니까 막 머리가 너무 산발이어서 눈이 빨갛다고요? 근데 제가 이거 한 일주일째 이러거든요. 그거 지금 요즘 좀 촬영이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할 때마다 이제 가면은 수빈 씨 눈이 이상하다고 너무 빨갛다. 그래서 이제 뭐 촬영 중에 이제 뭐 얼박샷이 있으면은 찍는데 눈이 너무 빨개서 이상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무섭다고 약간 뭔가 막 요즘 눈이 엄청 빨갛다 하더라고요. 제가 좀 엎드려서 자다 와서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. 네.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? 지금 투바투 굉장히 바빠요. 투바투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촬영도 진짜 근 일주일 동안 뭐 매일매일 이것저것 촬영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촬영하고 왔고요. 그래서 헤매 돼 있어요. 촬영하고 왔지만은 저희가 8시부터 안무 레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오래는 못할 것 같고요. 8시 전에 아마 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다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만나는 분들마다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,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?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해서 오늘 들어가면 한번 체중 재보려고요. 화장은 안 지웠는데 화장한 지한 3시간 넘어서 뭐 지워질 대로 지워졌을 것 같고요. 지금 입술도 너무 건조해서 바짝 마르네요, 막. 비니 소개해달라고 안 그래도 그래도 가져왔어요, 비니를. 네, 이따 쓸게요. 쓰면은 머리가 망가질 것 같아서 오늘 헤매했으니까 좀더 이렇게 멀쩡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좀 이따가 비니 써볼게요. 자꾸 아파 보인다 하시는데 멀쩡합니다. 건강해요. 아프지 않습니다.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. 그런가? 근가? 아무튼 또 오늘 시간이 없잖아요. 오늘 시간은 없는데 할 말은 많아서 이제 오늘 한 18시간 전에, 19시간 전에 저희 첫 컴포가 공개가 됐죠. 개인반 엔젤 버전 어땠나요?
그거를 제가 되게 파란기가 좀 많이 셌잖아요. 그거를 블루블랙 염색한 바로 다음 날에 촬영을 했거든요. 컨셉포트를 제가 좀 촬영 설명들 다 듣고 막 했는데, 컨셉포트를 반드시 블루블랙으로 찍고 싶은 거예요. 이게 사실 원래는 이제 흑발로 덮을 예정이었는데, 흑발로 하기 전에 블루블랙으로 꼭 이제 덮어서 컴포를 찍고 흑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블루블랙 꼭 하고 싶다 강력 어필을 해서 이제 찍었는데, 너무 만족스러웠어요. 블루기 있는 헤어랑 이제 블루 렌즈까지 해서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만족. 이거 사실 그 되게 뭔가 투바투 치곤 되게 덜어냈잖아요, 많이. 저는 투바투는 항상 좀 컨셉추얼하고 과한 걸 많이 하니까. 근데 이제 브리핑 들을 때, 아, 이건 되게 좀 덜어낼 거다. 덜어낼 거고, 뭐 엔젤이니까 뭐 이제 뭐 날개 천사를 달 거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, 뭐 그렇군 하고 이제 피팅을 하러 갔는데, 이제 흰 티에 청바지만 입혀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전 당연히 투바투니까 이제 뭐 위에다가 뭐 천사니까 뭐 전투 준비할 뭐 갑옷 껴입고 막 뒤에 화살통 메고 막 이렇게 화살 들고 활 들고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막링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이것저것 할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 딱 그냥 그것만 입고 끝나는 거예요. 딱흰 티랑 청바지만 입고 오케이 다음 차.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? 이랬는데, 끝이라고. 아, 이렇게 좀 무난한 스타일링, 덜어낸 스타일링, 딱 흰티만 입은 스타일링, 이거는 내 거다.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. 예. 이거는 내가 제일 잘 소화할 수 있겠다. 저는 좀 덜어낼수록 좀 자연스러운 그런 게더 크니까. 되게 기대했는데, 촬영하고 나서도 잘 나왔다. 만족스러웠습니다. 또 이게 막 천사 날개도 맸잖아요. 근데 날개도 이제 한 다섯 개가 같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. 근데 하나는 날개 진짜 으따시만 하고 하나는 진짜 막 겁나 큰 거예요. 스태프분들이 그 날개를 나르는 것부터 보고 있었는데, 막 제일 큰 날개를 엄청 막 낑낑거리면서 두 명이서 같이 이렇게 막 나르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 그냥 이러고 계셨는데, 진짜 막 이따만큼 생긴 진짜 막뭐 갈비뼈만한 날개는 태연이었나 봉기였나가 한다고 하고, 제가 진짜 엄청 큰 날개 주인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뭐라 해 맸는데 진짜 무거운 거예요. 약간 뒤로 갸우뚱 살짝 할 만큼 진짜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멤버들마다 뭔가 어울릴 것 같은 날개로 준비해 주셨다고 했는데, 가장 큰 거여서 기분 좋았어요. 이왕 할 거면은 가장 작은 거고 가장 큰거좀 개성 있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, 가장 큰 거에서 기분이 좋았다. 그래서 아좀 뭔가 사실 컴포들 다잘 나오긴 했지만은 엔젤 버전이 약간 제 비장의 무기였거든요. 근데 이걸 첫 번째로 딱 공개를 해버려서 이제 무기가 없어요. 아, 처음부터 너무 잘 나온 게 공개되었고. 근데 진짜 잘 나왔죠. 저는 지금까지 나온 컴포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어요. 사실 저는 그게 개인 촬영이었어서 개인별로 불러서 이제 콜 시간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전 다른 멤버들이 촬영하는 거못 봤거든요. 저는 그냥 제 촬영 것만 모니터링하고 퇴근했는데, 다들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.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찍는 게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. 나도 동물 이렇게 같이 찍게 해주지.
나도 강아지랑 찍고 싶었는데. 상탈 얘기를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데, 상탈 사실 원래 이제 하기로 했었던 거는 아니고, 그 당일날, 촬영 당일날 이제 갑작스럽게 촬영 직전에 제의를 주셨어요. 아, 혹시 지빈 씨 한번 상탈하고 찍어보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서, 뭐, 네, 뭐, 그래요 해서 찍어봤죠. 왜냐면 사실 뭐, 안 나온 것들이 많지만은, 이것저것 다 해본단 말이죠. 촬영할 때뭐이 피어싱 뭐 해봤다가 아닌 것 같은 빼고, 뭐 비니 같은 거 써봤다가 아닌 것 같은 빼고, 이런 식으로 좀 갑작스럽게 추가됐다가 해봤는데 아 별로다 하면은 뺐던 게 많았단 말이에요. 그냥 이번에도 뭐 찍어보고 아니면 빼면 되고 뭐 어울리면 좋은 거고,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해보시죠 했는데, 너무 잘 나왔다고 그래서 들어가게 됐더라고요. 네, 저 앨범 보면은 더 예쁜 사진들도 많아요. 앨범 안에 더 예쁜 것도 있고, 뭔가 공개된 상탈 사진은 진짜 그냥 대놓고 등짝 이거잖아요. 약간 앨범에 있는 것들 약간 나야 등짝 이제 좀 은은하게 좀 노출을 하는데, 아 너무 이렇게 막 공개된 거는 그냥 등짝 이렇게 공개가 돼갖고, 저도 보면서 약간 너무 너무 과한 거 공개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, 아뭐 여러모로 뭐 화제성이든 뭐든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그래요 보냅시다 하고 했는데, 반응이 뜨겁더라고요. 이불 두르고 찍은 것도 예뻤다. 그죠? 그거 되게 잘 나왔어요. 근데 저는 제일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이렇게 막